네, 20대 중반에 명쇼 호스트 박인호 호스트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30대 후반의 명 호스트 박인호 씨와 함께합니다. 아이고야.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와 쓰레기 같네. 제가 지금 좀 렐릭도 있고 괜찮아요. 렐릭도 렐릭도 돼 있고 털도 막 네, 지금 괜찮아요. 방치하고 네. 이래서 제가 여기 처음으로 그 버즈비의 전신이었던 프리버드 때 네, 이곳에 리뷰를 하러 왔던 게 2008년도에 처음으로 게스트로 왔고요. 2009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리뷰어로 이제 여기 네. 오게 되는데 그럼 2008년도에 왔다 치면은 12년 전이잖아요. 네. 26이었죠. 20대 중반 말. 20대 중반이었죠.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이 됐네요. 야, 이거 진짜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네, 정말 그, 빠릅니다. 네. 이게 40대가 제일 짧아요. 그렇군요. 30대하면 50이야. 아, 그렇군요. 아. 네. 그 생각해 보면 이제 2년만 더 있으면은 여기서 버즈비에서 앞자리를 세 번 바꾸는 게 되네요. 그렇죠. 20대, 30대, 40대를 다 이제. 아, 뭐 청춘을 다 녹여서 그렇죠? 갈아 집어넣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야, 이거 버즈비한테 다 뺏겼구나, 네, 청춘을. 네, 진이 빠지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이게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오래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감회가 또 새롭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오랫동안 저희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좋은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건강 관리 생일을, 잘하고 생일을 12번 맞으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지글지글합니다. 네. 그리고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비는 왜 또 오는 겁니까? 아, 생명체가 있음을 그만 확인해도 된다. 그만 확인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생일날만 되면 꼭 그 폭풍우가 오는데. 어, 그러니까요. 아니 요 몇 년간 이게 태풍이 오는 시즌이 좀 조금씩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네. 원래 저는 이때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늘 정말 화창한 어떤 가을 느낌의 네. 그 느낌에 딱 제가 이제 9월 초에 개강을 하고 나면은 네. 이 시기가 딱 첫째 주 개강 파티, 개강 총회 이런 거 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갖고 맨날 좋은 날씨에 막 다 같이 몰려가서 놀던 기억이 나는데 요 최근 몇 년은 작년에는 링링, 올해는 하이선, 뭐 다 비바람 태풍에다가 뭐? 올해는 코로나까지 네. 아우 정말 미치겠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생일을 네, 보내고 있어요.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기타는 마침 또 생일이라고 아주 또 거한 기타들이 네 대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타 다 가격을 합치면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네, 팬더 커스텀 샵 시리즈입니다. 네, 이전까지 기타 가격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커스텀 샵에 2018 남 리미티드 에디션 두 대를 하고요. 2019 리미티드 에디션 두 대를 할 건데 오늘 그렇죠. 좀 할인이 24% 한 4분의 3 가격에 주는데도 500만 원이 넘어가는 우와. 가격. 네. 애초에 얘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할인을 내리다가 네. 어차피 그 왕중왕전에는 못 넣겠다 네, 싶어서 포기한 가격이죠. 예. 500을 넘겼어요. 네, 678만 6천 원의 권속과 515만 7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오늘 1955 스트라토캐스터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1960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요거는 조금 더 비싸요. 773만 6천 원의 할인가가 589만 7천 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2019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렐릭인데 이건 조금 더 비싸요. 779만 9천 원이라서 할인가가 592만 7천 원, 할인가 600 가까이 되죠. 그 다음 시간에는 네, 빅헤드 스트라토캐스터 저니 메넬리 이건 520으로 네, 지금 첫 시간에 하는 것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점입 가격이 아니고 점 가격입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점 가격입. 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네 대 권속가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약 3천만 원. 네. 할인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2천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시리즈를 같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더 커스텀샵 시리즈 그 첫 시간으로는 2018 남 리미티드 에디션 빈티지 커스텀 195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시리얼 넘버 CZ536563 CC55DT 모델인데요. 이 CC55DT가 뭐냐? 저희가 요거를 이제 암호 해독을 해본 결과 클로젯 클래식 그리고 클래식? 55 스트라토캐스터 DT는 데저트 10입니다. 네, 데저트 10. 네. 그래서 사막에서 태닝을 시켰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화끈한 랠릭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랠릭 자체가 헤비 랠릭으로 많이 까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랠릭이라도 조금 더 진한 느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515만 7천원이고요 여기 좀 몇 가지 특수한 스펙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있는 이야기가 있죠. 빈티지 악기 특유의 랠릭 효과를 시간을 뛰어넘은 것처럼 빈티지 악기 그런 느낌을 더 주려고 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 게 데저트 태닝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막 이렇게 사막에서 진짜 해를 받아서 네. 태닝이 된 것 같은 바랜드, 네, 바랜드. 약간 그런 진한 느낌 네. 그거를 색상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처음 보는 픽업 로우 G 알리코 3. 로우 G면 네. 중력이 낮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런가요? 로우 네. 그래비티? 네 로우 그래비티.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우 G라는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피니쉬가 플래시 코트 락커 피니쉬라고 하더라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락커 피니쉬 하면은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이제 스프레이로 이렇게 예. 여러 개 뿌리잖아요. 근데 이 플래시 코트는 아까 제가 뭐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이제 락커를 신나랑 섞어요. 네. 그 시너랑 섞어가지고 희석을 시킨 다음에 락커를 뿌리고 그 희석한 걸 뿌리고 락커를 뿌리고 희석한 걸 뿌리고 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더 부드럽게 투명하게 되겠네요. 예, 예. 부드럽고 투명한 느낌으로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로 플래시한 그런 질감이 나오게 되는 약간 좀 더 반짝이는 느낌의 정확한 차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54년이랑 55년은 요 픽업 커버에 이게 R 값이 있어요. 이렇게 각지지가 않고 이렇게 몽골몽골하죠. 네. 예, 그런데 54랑은 또 다르네. 54는 이게 좀 총알같이 생겼고 여기도 R값이 많은데 R값은 없고요. 57에 가깝고요. 네.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뭐 좀 전체적으로 스펙이 모던함이랑 이런 빈티지함이 좀 합쳐져 있는 게 컴파운드 레디우스도 적용이 아하. 되어 있고 한번 스펙 쭉 살펴볼게요. 네. 네. Made in USA 99cm 전장이고요. 무게는 3.38kg입니다.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입니다. 그리고 바디가 투피스 애쉬 플래시 코트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AA 쿼터스톤 메이플 1954 U쉐입 넥 플래시 코트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 메이플 통넥이죠. 스컹크라인 보고 계시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넛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이게 185mm 7.25인치에서 9.5, 241mm로 이렇게 조금 펴지는 예. 완전 빈티지에서 약간 빈티지로 예. 넘어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통 컴파운드가 12-16인치가 많은데 네, 요거는 7.25, 9.5라는 굉장히 독특한 빈티지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죠.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1프렛까지 있습니다. 음흠. 픽업 핸드와운드 55스트랩 로우지 알리코 3 싱글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6포인트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랫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로우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브릿지 픽업이고요. 요즘 또 이것도 미드 픽업이 좋네요. 네. 그래서 진짜 미들이 참 좋아. 옛날에는 미들이 좀 들러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새 완전 주인공이야. 해프톤에서 막 이게 소리가 막 살아 숨쉬니까 진짜 좋다. 요새는 아이돌 그룹의 센터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드러머 같은 느낌이었는데 쫙 뒤에 있었는데 센터긴 센터인데 지금은 그 센터 백이냐 아니면 이제 그 센터 포워드냐 굿. 자, 작년 이제 되게 소리가 네. 아주 기운이 좋네요. 네, 맛있습니다.
아이고 이 공갈빵 같은 소리. 애쉬 소리 나면서 아주 빈티지하고요. 자, 쌤. 깨끗거리죠. 오 예. 굿. 아 좋긴 좋네요. 자 팬더고요. 듀얼리스트 드라이브 A. 레드락 굿굿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8이고요. 좋다. 네. 좋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바로 반주를 쳐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 사운드의 그 기조가 미들에서 많이 좌우가 되는 그런 미들 지향성이 굉장히 뛰어난 아, 그런데 그런 픽업 세팅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커스텀샵 소리인데 조금 더 힘있고 미들 픽업의 존재감이 많이 아, 올라온 그 정도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평공률 반지름이 7.25에서 9.5로 가는 혼합공률인데 이게 연주감에 영향을 좀 미치나요? 이 하이 플랫에서 네. 이렇게 한음
좀 더 초킹하면 7.25는 닿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안 닿아서 안 닿아서 좋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티지한 감은 살리면서 네. 하이프레스에서 아주 약간의 그래도 네. 그 정도의 편의성은 제공을 해준다. 네. 물론 이 7.25가 뭐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니고 이 동그란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손맛을 제공을 네.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과감한 어떤 이런 밴딩 플레이 같은 걸 할 때 네, 프렛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일이 많은 하이프렛에서는 약간 줄여주고, 약간 줄여주고 이 밑에서는 확실하게 빈티지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나름대로의 그 밸런스를 좀 잡은 그런 지판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빈티지 하면서도 약간 모던한 한 스푼을 이렇게 추가한 그런 느낌의 밸런스를 잘 봤고요. CC5DT 모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1955가 아니라 2055 같습니다. 2055 타임머신을 네. 타고 미래로 가갖고 빈티지를 복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2055 같은 1955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뭐 돌고 돌다 보면 그때도 이런 거 만들고 만들고 있어. 네. 또 뭐 얼마 안 남았어 20. 아 그러게요. 2055가 아 살아서 볼 수 있는 연도구나.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저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아,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예. 네. 2055.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들 픽업이 출력도 그렇고 정체성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주인공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중원을 지배하는 기타 중원을 기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드 픽업이 좋을수록 기타가 진짜 쓸모가 많아져요. 맞아요. 네. 그 확실히 여기에서 나오는 그 조합들이 되게 그 하프톤의 네. 활용도도 높아지고 네. 하프톤이 확 안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출력 저것도 없고 그래도 되게 밸런스도 좋고요. 네. 예전에 비해서 이 들러리 같은 미들 픽업이 점점 주인공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좋습니다. 네. 일단 뭐 5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왕중왕전 뭐 의미가 없고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9.5,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 의미를 갖지 마십시오. 네. 자, 막 일어서서 막 이렇게. 아 맞다. 안 일어서는구나. 다행이다. 아 이렇게 해야지. 10점 만점 받아도 안 일어서겠습니다. 네, 이렇게 CZ536563 모델 CC55DT 오늘 같이 첫 시간 보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가격 조금 올라갑니다. 점, 입 건너뛰우고 가로 갑니다. 네, 587만 9천 원의 할인가 1960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커스텀 샵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